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영화계에 정성 이정재 씨가 있다면 가요계엔 이 두 분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끈끈한 우정과 클래스가 다른 음악으로 여전히 힙합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다이나믹 듀오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우아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아 인사. 아, 10년 만에 왔더니 예. 타이밍 놓친 거 같아요. 어떻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지? 원래 뭐 최자입니다, 개코입니다 이거 했었나?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한번 해봐요, 해봐요. 10년 전에 자 하나 둘 셋. 네, 10년 만에 네, 돌아왔습니다. 네, 다이나믹 듀오 개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자예요. 와 여러분. 와. 보통 10년 만에 만나는 사이가 있죠. 있으면 엄청 그쵸. 어색하거나 그게 더 당연한 건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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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실로 한 뭐 몇 개월 전, 1년 전에 뭐 본 것 같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누나가 딱 문 열고 나오시는데 어? 그때랑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어? 다디 어머 특히 개코 어머 최자는 그렇게 먹는데도 저렇게 날씬하고 그렇게 먹는 이야 정말 너무 와. 너무 기대하고 예. 설레고 이랬습니다. 자 지금 보든 라디오 보시는 분은 10년 전에 찍은 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야 와, 아 이렇게 치면 또 어리네. 네, 어리네요. 약간 더 네. 피부에 질감이 좋네요. 그러네 그러네. 탱탱함이 있네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똑같다 그래도 6개월 전에 찍은 사진 보면 또 그때가 또 젊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 누나는 진짜 똑같아요. 20년 정말? 전하고 지금하고 예. 10년도 아니고 20년 전에 멈춘 같은 사람 같은 시간이. 오늘 처음으로 누나 그 나이를 예. 여쭤봤거든요. 네. 저 작가님, PD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제서야 관심이 가셨어요? 아니 항상 젊어 보이시니까 우리가 굳이 그 누나의 나이를 알 필요 있냐 싶었는데 의혹을 제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와 뭐 근데 사실 우리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사진 보면 두 사람이 차이가 좀 있지만 그쵸. 진짜 똑같네. 진짜 영화계에 정우성 이정재가 있다면 야 진짜 가요계에 진짜 다드네. 예. 약간 혼나는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개코하고 최자는 지금 10년 이상인 거잖아요. 같이. 저희는 30년. 처음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때니까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때 만났으니까 같은 국민학교? 네 같은 반이었어요. 그때 서로를 어떻게 알아봤어요?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그때도 지금이랑 거의 키 비율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맨 뒤에 앉았고 예. 이 친구 맨 앞에 앉아있는 네. 그런 키 차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막 어울릴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또 보면 좀 큰 애들이 막 신나서 놀고 좀 작은 애들은 앞에서 좀 조용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반대여서 예. 저는 좀 조용했고 이 친구는 되게 막 신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무슨 계기로 친해졌지? 그러니까 음악으로 친해진 게 아닌 거구나. 음악으로 친해진 게 아니고 예. 제가 초등학교 정문에 살았고 최자가 후문에 살았어요. 집이 너무 가까우니까 예. 뭐 끝나면은 같이 계속 만나게 돼. 맞아. 그래서 그냥 학교를 같이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계속 후문하고 정문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맞아 그 중간 사이에 예. 분식점이 있었는데 예. 그 분식점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예. 시간 때우고 그 매일 그렇게 예. 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음악은 그렇다 치고 맛은 좀 두 분이 좀 좀 섬세하고 예민했어요? 섬세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때는 오히려 많이 먹는 많이 거에 먹고. 그때 최자는 어땠어요? 그때도 많이 먹고 그때 생각해보면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게 심지어 뭐까지 먹었냐면 초등학교에 심어놓은 꽃사과 있잖아요. 작은 사과 그거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를 같이 주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맛없거든요. 쓰고 그것도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맛이 없는데도 그렇구나. 네. 그때 진짜 많이 먹었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지금이었으면 아마 가수 안 하고 유튜브로 다른 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일단 다듀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너튜브에 뭐 먹방 이런 게 그쵸. 생겼으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근데 맞네요. 아카시아 꿀 그것도 엄청 맞아,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애들이 재미로 끝에 꿀이 나오니까. 그걸 식사만큼 먹었던 기억이에요.
사루비야 꽃. 네. 사루비야 만에, 사루비야. 어 10년 만에 왜 이런 거 왜 부모님들 엄마 아빠 이렇게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면 그냥 버스 정류장에 서서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네. 그때 너 그랬잖아. 기억나 너 정문에서 후문 내려 왔다 간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엄마 쳐다보면서 계속 그래요. 정말 반가운 다듀. 못 본 사이에 축하할 일이 있었잖아요. 어, 최자 씨가 네. 지금 신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얼마 됐죠? 결혼한 이제 두 달 정도 됐어요. 어머 어머. 이런 데 나올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한 3, 4년 그 전에 만났으니까 이상하게 느낌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거의 비슷해서. 근데 이상하다. 보통 이제 9년을 사귀고 결혼하면 또 다른 이야기. 그래서 뭐 9년 사귀고 정말 결혼했어도 정말 모를 사람이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어 근데 그래도 왜 그렇지? 저는 되게 친구 같은 그 그런 관계가 끈끈한 친구 같은 사이였다 보니까. 그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네. 어때요? 개코 씨가 뭐 결혼했을 때 조언 같은 거 뭐 너무 잘 사시잖아요. 우리 개코는 너무 아름다운 부인 우리 수미 씨. 저 너무 팬이에요. 예. 그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자극도 받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이 좀 무서웠거든요. 이미 저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안 했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뭐 결혼 약간 무섭고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둘이 너무 잘 살고 있고 아기까지 나왔는데 아기들도 너무 잘 크는 거 보니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 그러니까 좀 허들이 좀 낮아졌어요. 보면서. 좋은 영향력이 생겼네. 그러면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 최자에게 얘기해 준다면. 부인 말을 잘 들어라? 아니 뭐 양보해라? 눈을 감아라? 지금 눈을 감고 계셨어?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준비할 때는 큰 도움 된 게 그냥 옆에서 다 들어주고 결혼식 준비할 때는 다 와이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그치, 그치, 그치. 그 대신 다 모든 걸 정권을 맡기지 않은 척만 하래요. 듣고 있는 척. 그래서 역대 아니 그래 이것 중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네 그래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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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면 짜증나지. 네. 너가 하는 대로 다 맞춰서 할 게가 아니고 적당히 리액션을 해주면서 네. 아 잠깐만 그거? 어 그래 그래 그거 좋다 이런 거 해줘야지. 난 이것도 좋은데 나는 이것도 취향인데 그래 나 이게 좋다 그래. 그치 그치 스킬이네. 큰 도움이 됐어요. 자 우리 이 은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 어, 다듀 짐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어? 멋짐. 이걸 저희가 읽어야 되나요? 네. 멋지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윤정원 씨가 예. 남자가 볼 때도 멋진 남자가 진짜 멋진 사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듀입니다. 이성을 홀리다 못해 동성까지 홀려버린 다듀 형들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 와. 우리 다듀는 근데 사실 이성은 잘 못 홀리고요. 저희가 동성들을 잘 홀리죠. 아니야 남자들 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군대에서 정말 괜찮았어요. 고아라 씨가 네 얼마 전에 TV에서 어머니의 된장국 노래를 듣고 아이들이 막 웃길래 진짜 멋진 삼촌들 노래야 하면서 바로 된장국 끓여줬었어요. 이제 우리 집 10살 8살도 다듀 노래 좋아해요. 아 그리고 신곡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머니 된장국 우리도 참 많이 들려드렸는데 네. 네. 자 바로 어제 우리 다이나믹 듀오 10집 파트 2 앨범이 나왔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들었는데 10집 앨범을 세 파트로 나눠서 6월 달에 벌써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활동 안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활동을 이제 세 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야 길게 해야 돼가지고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막 너무 액티브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 대신 좋은 거는 원래 보통 요즘에 앨범 나오면 10곡이 들어있어도 한 곡 정도만 맞아요, 맞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너무 금방 너무 많은 앨범이 나오고 금방 지나가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최소 3곡은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좋은 의미다. 네. 그렇죠? 네, 뭔가 그 어떤 그 관심도가 좀 이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 1년 내내 얘네들 활동하고 있구나. 게다가 그 사이사이에 또 공연도 엄청 많고 굉장히 하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좋았던 거는 파트 1에 있는 노래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파트 2가 나오니까. 그렇구나. 네. 진짜 그런 이유가 아주 딱 네, 너무 좋네요. 지난 6월에 발표한 파트 1 앨범은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담았고 그렇죠? 이번 파트 2 앨범에서 그럼 어떤 이야기가 아무래도 청년
그렇죠. 이제 막. 조금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막 성취도 느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성공한 것도 막 그 감정도 느껴보고 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 딱 저희가 10년 전에 첫파타에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아, 딱 그때쯤의 이야기. 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맞아요. 그때 야 그때도 참 굉장히 개성 있고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와, 참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기분 좋은 게 그런 느낌을 너무 오래 유지하신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낌이. 아 정말 아 이거 그리고 그 입술 색깔도 여전한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누나 하면 딱 생각나는. 아니, 근데 이 장르를 떠나서 이 항상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보고 배워야 되는 건데 진짜 그냥 누나의 존재만으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거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영양제 같은 거 어떤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나는 오늘 최자 나오미한테 그래서 같이 먹으러 다니자. 아니 그 아까 매니저님이 이렇게 꽈배기랑 이렇게 이제 사오셨잖아. 근데 최자야? 최자가 아니야. 최자 거야 이거? 근데 그런 부담감도 있죠.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막. 그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간단하게 뭐 그 동네 뭐가 좋아 그럼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스스로 막 되게 검열이 많아져요. 아 그거는 이거 안 좋아할까? 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좀 많을까? 막 되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는 최자가 딱 들어가면 그냥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최자가 들어갔어. 최자 그런 거가 이제는 형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약간 조금 제일 피곤할 때가 막 서비스를 많이 주실 때. 그래 그래. 제 생각에는 이 음식이 그냥 괜찮은 음식이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고 막 맛있다고 여기저기 소개할 음식은 아닌데 서비스가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또 먹고 슬쩍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별로인데 막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좀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가 너무 맛있어요. 쓰기가. 맛있을 말은 못 쓰겠고. 건강하세요 갑자기. 그러면 사인은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맛있으면 같이 해서 옆에서 근데 우리 개코도 굉장히 미식가라면서요. 되게 그러니까 뭐 예민해요. 맛에 예민하고 그리고 보면 되게 막 진짜 가려 먹을 것 같은데 되게 넓게 그 스펙트럼이 넓게 먹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 다 먹을 줄 알고 하지만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 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야? 아니면 딱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도 절제인데 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맛있었던 기억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안 좋은 안 추억으로 되는데.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조금 저희보다 센서가 되게 예민한가 일찍 올라오는 거. 배가 부르다 막 이런 느낌이. 식영 씨랑 좀 먹어봤어요? 최근에도 막 그 방송도 같이 찍고 많이 그랬어요? 먹었는데 술도 소주도 먹고 아, 그 먹을 텐데 나왔었어요? 예, 근데 녹화를 했는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약간 이제 뒤로 밀려진지 한번 새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좀 둘이 만나면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먹어서? 너무 많이 먹고 둘 다 이제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럼 더 맛있잖아요. 얼마큼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둘 다 술을 엄청 빨리 마시는 스타일이어서 둘이 너무 많은 양을 마신 거예요. 끝 부분에는 이제 혀가 풀려가지고 재밌겠다. 그래 내가 항상 식형이랑 최자가 좀 먹으면 엄청 진짜 재밌겠다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약간 그 고수들 강호에서 이렇게 서로 약간 일기토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 약간 그동안 견제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색깔은 좀 다르니까. 견제라기보다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만나면 너무 선을 넘을 것 같은 거.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취하거나. 그치. 근데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파트 2 앨범. 앨범의 그 파트 2는 네 이렇게 최자로드로 먹을 텐데. 그럼 수민 씨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뭐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수민 씨도 엄청 날씬하잖아요. 수미가 저보다 훨씬 더 적게 먹죠. 아 적게 먹어요? 진짜 소식가예요. 그리고 되게 건강하게 먹고 샐러드 같은 거 아침에 그냥 자기가 해가지고. 뭐 연어랑 이런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덩달아 저도 이제 아침에 샐러드 먹고 너무 건강하고 좋죠. 네네. 근데 좀 재미가 있을까? 행복이? 아 근데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많이 그 가렸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다 보니까
근데 저랑 오래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식성이 좀 확실히 바뀌긴 바뀌더라고. 네. 그럼 최자 씨 와이프는 어때요, 식성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치,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연애할 때 제일 좋았던 부분 식성이 좀 비슷한 거.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술도 좀 맞아. 즐기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같이 술 먹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좀 그러다 막 사이 안 좋아지고 싸우고 그러면 오늘 소주 한 잔 먹어보면서 아, 술로 뭐 이런 게 네. 좋아요. 그래서 입으로 약간 싸우고 그런 아 입으로 좀 소주에 뭐 그런 거 네. 자 우리가 먹는 얘기하느라 타이틀곡 얘기를 못했는데요. 네. 아 뭐 네. 노래는 들으면 되는 거죠. 네. 한번 네. 듣고 나서 얘기를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역시. 타이틀곡 제목이 눈물점입니다. 자 눈물점 이거 살짝만 소개해 주세요. 어떤 노래예요? 네 파트 2 타이틀곡이고요. 저희가 딱 그 당시에 2000년 중반 때 한창 너무 바쁘고 막 그랬을 때 여자친구한테 소홀해지면서 뭐 느꼈던 감정들 뭐 그런 감정을 좀 눈물점이란 단어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일놈이라는 노래 예. 저희가 했었지만 보면 남녀간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갈등에 대한 얘긴데 남자친구가 너무 바빠지고 갑자기 좀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 좀 그 남자 마음도 살짝 변하고 그럴 때 갈등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걸 좀 그려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의 눈물점 듣고 올게요.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fame. 다이나믹 듀오의 눈물점 듣고 오셨습니다. 막 집중해서 들은 것처럼. 네. 5초 전까지만 해도 먹는 얘기하고 있어. 와 진짜. 와 좋네. 먹는 얘기만 계속했는데. 야, 눈물점. 네. 김진주 씨가 아니 이 오빠들 또 숨 안 쉬고 노래하는 거 쓰셨네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그죠. 이 노래 템포가 좀 빨라서 숨을 못 쉬었어요. 진짜 녹음하면서도. 문상민 씨가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과 왜 한 번 레전드는 영원한 레전드라고 하는지 알게 해주는 곡이에요. 뭐 참, 이걸 저희가 읽어야 되는 그렇죠, 게 참 괴롭네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들으시는 분들이 예. 두 분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게 좋으니까. 네. 김 이건 더 못 이긴데 네, 김민영 씨가 네 정우성 이정재라는 곡 궁금해요. 피식대학 피처링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피식대학이 해줬어요. 네. 그렇죠. 뒤에 드라마 부분도 해줬고 그 제목이 정우성 이정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누가 그럼 정우성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저희가 이제 한참 막 이제 막 잘 나가기 시작할 때 되게 큰 파티에 갔었는데 거기 정우성 형이랑 이정재 형이 계신 거예요. 그 샴페인 잔에 샴페인을 드시고 계신데 그 자체가 화보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아 정말 그냥 우리는 잘 나가고 저 사람 날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거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우성 이정재라는 메타포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나간 게 잘 나간 게 아니었다. 막 이런 내용인데 오해를 좀 사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뭐 살짝 비유해서 이제 겸손하자 늘 뭐 중심을 찾자 뭐 이런 내용이겠지만 네, 뭐 네. 그런 질투가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그때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담았는데 네. 살짝 좀 의도하긴 했습니다. 이 제목을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주 편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정우성이고 누가 이정재예요. 그러니까 정해야죠. 요거를 하나. 의도했는데 예. 저희가 이런 걸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는 몰랐던 거죠. 네. 누가 정우성 이정재야를 의도했는데 막상 곡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같이 미용실을 다니거든요. 예. 겁나요 지금 만날까. 아니 근데 두 분도 특히 최자 씨는 수트핏이 되게 좋잖아요. 수트 딱 입었을 맞아요. 때. 네. 한때 또 너무 예쁘게 수트에 빠져가지고 입고 다닐 때 있었죠. 그저 한 10년 전에. 그래 내가 딱 걸렸어. 굉장히 신경 쓰고 다니더라고. 아, 예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정재 할래요? 이정재 씨도 너무 그 수트빨이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두 분 중에 누굴 골라도 다 좋은데 예.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계속. 그래 그러면 우리 개코가 정우성 해야지.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키판타 초대석 4부에도 계속됩니다. 다이나믹 듀오에게 궁금한 질문을 줬고요. 아, 어디서 봤다. 그리고 보통 미담이 한두 개도 올라오는데 전무하네요. 자, 미담도 환영입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리남 무료예요. 괴담도 괜찮습니다.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석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은현 씨가 아, 중3 때부터 듣던 두 분 목소리를 학부모 6년 차 지금 이 순간 와. 라디오에서 듣다뇨. 예전엔 인간계가 아니라 느껴졌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에요. 중3 때부터 들었는데 이분은 지금 와. 학부모 6년 차. 이런 분들 네. 많이 오세요. 콘서트 할 때 애들 이제 뭐 저기 시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왔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린이 공원에서 갑자기 행사가 잡힌 거예요. 예. 우리를 왜 어린이 공원에 불렀지? 그랬더니 그게 그 학부모를 위한 거여서 아이들 다 목마 기대시고 예. 이렇게 공연 너무 좋지. 정말 더웠는데 그날 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목마 태우고 노시더라고. 그 너무 막 엄마가 춤을 열심히 추니까 애가 놀란 거잖아.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엄마 이런 모습 네. 처음 봤어. 네. 자 드디어 목격담도 많이 왔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개코가 못 읽겠다니까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송문희 씨가 15년 전쯤 그러니까 이게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15년 전쯤 네. 한창 나뒤의 Good Love 노래에 빠져서 모닝콜로도 듣고 잠잘 때도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휴게소에 다이나믹 듀오와 수민님이 오셨었어요. 제가 커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사인 부탁 드렸는데 소스윗하게 사인까지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사인은 코팅해서 아직도 잘 간직 중이에요. 간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15년 네. 전에 사인은 나중에 콘서트 하거나 이럴 때 다시 좀 비싸게 사세요. 우리 그쵸. 개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의미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진짜. 되는 거지. 네. 15년을 간직했는데. 왜냐면 사인을 해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구겨져서 어딘가 그냥 이따 버려지지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15년을. 박승진 씨가 부산에 떡볶이 집에서 최자 씨를 만났어요. 팬인 딸이 다가가니까 식사 중이셨는데도 흔쾌히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셨어요. 요즘 그게 딸아이의 보물 1호입니다.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그죠. 보물 1호. 일까? 아무튼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부산 떡볶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예, 예. 우리가 자주 궁금하다. 가는 떡볶이지. 예. 떡볶이 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좋고요. 그치 떡볶이는 너무 좋죠. 예. 죽을 때까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치. 그 떡볶이 같은 경우 저보다 특별히 개코가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고 제가 맛있는 떡볶이를 찾아내면 제일 먼저 막 허락받고 개코한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개코한테 얘기해 주는. 아 개코는 어떤 떡볶이가 맛있는 떡볶이예요? 저는 그 어떤 보급형의 떡볶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여기 떡볶이집만의 뭔가 레시피가 있는 것 같다 느낄 때는 맛있다고도 조금 아 이거는 어른들도 많이 먹는 떡볶이겠다 그런 떡볶이 그렇구나. 예. 그래 그런 떡볶이가 좀 맛있죠. 예. 그죠. 그 아이들 떡볶이는 또 나름 있지만 예. 좀 너무 달착지근하고 예.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데를 가보면 그 좋은 고춧가루를 포대자루에 이렇게 막 쌓아놓은 창고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방앗간 냄새 있잖아요. 맞아. 그 고춧가루 냄새가 확 나면서 향이. 여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느낄 때가 그러니까 다들 고수들이에요. 예. 박승민 씨 딸아이 보물 1호 이럴 수 있지. 보물 1호일 수 있죠. 왜 안 믿으셨어? 안 믿는 너무 고맙고 이분도 가지고 오시면 그 돈 주고 예. 제가 다시 사는 걸로 진짜 그런 거야.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유민정 씨가 네, 17년도에 최자로도 보고 라멘 먹으러 갔는데 웨이팅 중에 최자 오빠가 제 뒤쪽에 계셨고 다 먹고 계산까지 해주셔서 감동이었어. 와. 네. 야, 여기는 인정이네. 진짜 먹으러 갔는데 최자도 줄을 서 있는데 거기다가 계산까지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아하는 집이니까 자주 가는 거고 소개도 하는 건데 그래서 또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글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막. 그거 형 거 보고 왔다고 이렇게 와서 근데 최자가 줄을 서 있어. 이건 찐이지. 뭐 그래서 찐이지. 가끔 뭐가 맥주 한 병씩이라도 막 그쪽 테이블에 이분은 심지어 예. 저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쌍둥이 민정 씨가? 예, 민정이 예. 민지라고 예, 정말 저희 콘서트 모든 회차에 오는 그렇구나. 민정 씨, 민지 씨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진짜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면 제가 밥은 다 사주고 친구들이에요. 아이고
확실히 최자가 싸돌아다니나 봐. 정말 목격담이 네. 너무 많아. 왜 이러지? 3283님이. 예. 부모님이 정읍 북면, 야 정읍까지 갔니? 아, 떡갈비집 하시는데 코로나로 장사 안 될 때 최자님이 먹방해 주셔서 정읍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인사성도 밝은 최자님 최애 같습니다. 아, 우리 최자님 미담과 목격담이 그냥 합쳐져 나오네. 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저는 많이 안 쏟아다녀서 그런가? 이 집 떡갈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읍에 이 떡갈비 아, 유명한 그쵸. 집. 우리 그 백땡정이라고. 백땡정인데 정말 떡갈비도 맛있고 거기 반찬들이 너무 좋아서. 예. 아, 거기 정말 맛있네. 아, 지금 발음이 안 되는데 입에 침이 갑자기 쫙. 와, 근데 코로나로 장사 잘 안 될 때 딱 최자 씨가 방문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때 맞아요. 코로나 때 저희도 이제 공연이 많이 없으니까 열심히 먹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최자 씨는 그러면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 거 보면 아,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어느 시점 이후로는 좀 살이 많이 쪘다 싶으면. 하루에 한 끼만 되게 맛있게 그러니까 먹는 타이밍이 있어요. 되는 네. 타임. 그래서 막 뭐 열심히 먹다가 아, 좀 빼야겠다 싶으면 하루에 한 끼를 맛있는 걸 먹어요. 그 대신 술도 많이 먹고. 예. 그 대신 이제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만 그거를 해내니까 생각보다 유지가 좀 되는 그쵸.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네요. 그렇죠. 예. 뭐 결혼 전에 좀 살도 빼셨다고. 그렇죠. 원래는 한 3, 4kg 정도만 빼다가 결혼 전에 한 10kg 쫙 빼고 그러니까 지금 멋있게 보이려고. 그 뭐 그냥 그래도 한 번이니까. 그렇죠. 와, 진짜 안 먹었어요 정말. 네. 저희 콘서트 할 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대단하네. 그 지금 예. 그래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두고 봐야죠. 지금 여전히 마르셨는데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거의. 자 사사사사님이 네 얼마 전 포도 축제에서 봤어요. 아, 최근이다 최근. 아이고. 며칠 전인데 내가 사는 고향에서 만나다니 다디 오빠들 음악으로 제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을 함께 하고 있어서. 저 엄청 눈물 주르륵 흘렀어요. 오. 포도 축제면 얼마 전에 가신 거예요? 예, 영동 포도 축제. 영동에서 축제. 그런데는 포도도 막 주나? 거기 샤인 머스켓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아, 샤인 머스켓. 권수님이 한 네 박스 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맛있게 맛있죠. 먹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뭐 축제 외에도 H 자동차 연구소 축제, 삼척섬 축제, 대학 축제. 다디오 봤다는 목격담들이 엄청 그러니까 축제 아직도 섭외 순위 1위를 하잖아요. 대학 축제도 역대 최다 목격담이네요. 와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축제 정말 많이 최다래 최다. 예. 구성화님이 형들은 항상 재밌는 걸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때 한창 개코 형은 자동차 튜닝에 빠져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개코씨 멋지네. 예. 자동차 튜닝 좋아. 자동차 튜닝이라기보다 살짝 안 그 새 차에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새 차에? 이제 옛날 차 올드카 이제 이렇게 복원하고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했었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대만 딱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예. 고물 같은 구닥다리 옛날 차 있잖아요. 보면 이제는 골동품의 느낌이 나는 그 옛날 차인데 막 뚜껑이 손으로 열어야 되는 차거든요. 그 차에 아들이랑 둘이 딱 타고 멋있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 예. 게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지도 몰라요. 그렇지.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싶다. 생각이 딱 빨리 들어요. 애를 낳아야 되겠네. 아, 또 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 개코 씨는 이렇게 뭐 새 차에도 빠져 있고 뭐 네. 올드카에도 빠져 있는데 최자 씨는 먹는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취미가? 지금 둘 다 골프 시작해 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둘 다 빠져 있는 건 또 오랜만에. 그러니까 차에서 스케줄 차에서 골프 얘기만 해요. 맞죠. 손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공이 일로 가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두 분 되게 잘 치실 것 같아. 아니 뭐 잘 치진 않죠. 잘 치진 않는데. 아니, 남자들은 엄청 힘이 빠져 있어요. 예. 그런 그 완전 좋아하기만 단계에서 그래도 이제 같이 사람들 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정도는 되죠 이제. 예. 같이 갈 만한 정도. 벌써 두 분이 골프의 골자만 나오니까 이게 두 분이 얼굴에 웃음이 쫙 퍼져요. 뭔가 이렇게 예. 몰두할 게 하나 생겼다는 게 너무 네. 그 차 안에서 그 활동할 때 저희도 이제 목격담이 워낙 많으시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네. 전국을 그 안에 차 안에 있는 그 네 명이 다 골프를 이제 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죠. 이제. 그러네요. 이서영 씨가 언니가 쿠바에 살고 있는데 요즘 다이나믹
뮤직비디오 노래들이 역주행해서 어딜 가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른다면서 엄청 좋아했어. 오. 요즘 교민들끼리 만나면 다이나믹 듀오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쿠바에서 와, 이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인데요. 네. 저희가 9년 전에 냈던 노래가 그 노래 사실 낼 때는 히트를 생각하고 낸 게 아니고 어떤 노래? 에야오란 노래인데 네. 낼 때 그냥 약간 뭐랄까 자아실현? 왜냐면 저희가 제일 존경하는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어가지고 이걸 내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거다. 예, 예. 그런 의미로 냈고 그때도 그냥 또 잔잔하게 흘러갔는데 9년 만에 다시 이게 외국에서 히트를 해서 그야말로 외국에서 역주행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지금 예, 그런 예. 그런 SNS 중에 좀 짧은 것들 동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K-pop 스타 잘생기게 나온 사진들의 배경음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등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9위 막 이런 거 뭐 베트남, 수리남, 막 인도네시아 막 이런 그 동남아랑 그러니까 그 배경음악으로 남... 이렇게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예, 귀에 들어오는 좋아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찍는 게 좀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빼고 다 딴 나라에서만 유행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에아오 듣고 싶다. 예. 네, 네. 맞아요. 그 에아오 그 노래가 쇼폼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발매 9년 만에 이 노래로 음악 방송에도 출연하고 태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정리해서 네.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 김샛별님도 2014년에 발표한 에야오가 올해 역주행했잖아요. 혹시 또 역주행해서 뒤늦게라도 사랑받았으면 하는 곡이 있으신가요? 요즘 다시 또 파트 1께 막 뭐 네. 한다고 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노래도 저희도 항상 그런 상상은 했었거든요. 우리 노래도 좀 쇼폼에서 네, SNS에 올라와서 조금 좀 서운했어요. 됐으면 좋겠다. 노래를 이렇게 많이 냈는데 네, 많이 냈는데 뭐 하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좀 로또처럼 당첨될 만한 곡. 근데 에야오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마음 비우고 있는 게 최고다. 근데 앨범을 새 앨범을 내는 게 좀 마음 편해졌어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치. 언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계속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이따 이 노래는 꼭 들어볼게요. 네. 네. 아마 우리 프로에서도 많이 틀었던 것 같은데 황 PD님 그래요?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틀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정확해요, 저분이. 네. 예. 이렇게 그냥 뭐 아니요 아니라고 확실하게. 자, 1870님이 네, 주길놈이 노래방 힙합 차트에서 14년간 1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곡인데 두 분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본인 노래들 많이 부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만약에 저희 둘이 간다고 생각하면 노래방에서 저희 노래를 아예 안 부르는데 너무 일이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불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막 지엽게 하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가서 다들 너무 신나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걸 불러주면 조금 더 신날 것 같다. 그럴 때 하면 그치. 열심히 해요. 네. 네. 그 대신 이제 그거는 좋은 것 같아. 할 때 되게 열심히 해요. 어디서 우리가 우리 노래도 어딜 가서 열심히 어딜 가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냐고 느꼈냐면 그 이적형하고 범수형도 노래방 가서 그 다행이다랑 보고 싶다를 예. 너무 열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프로지. 그럼. 저게 정말 프로페셔널이다 하고 어린 시절에 그걸 다행이다를 부르는데 노래방이 쩡쩡 울려요. 네. 마이크를 안 들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아 우리도 우리 노래를 누군가 불러달라고 할 때 열심히 감동적이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데서 네. 공개 방송을 한 거예요. 뭐 완전히 그냥 그런 홀이 아니라 아, 네. 그때 이문세 씨가 한창 잘 나가실 텐데. 네. 백댄서를 데리고 왔어. 와. 이런 데서 네. 너무 감동 아니에요? 멋있다. 그러니까 어떤 무대로 자기는 허투루하지 예. 않는다. 예. 완벽하게 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홀도 아니고 네. 이런 스튜디오 이것보다 두 배 큰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네. 막 이런 거 이렇게 같이 하는데 진정한 프로 너무 프로. 멋졌어. 네. 오, 네. 너무 멋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김윤희 씨가 두 분이 목표로 하는 타이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최장 힙합 듀오, 케미가 가장 좋은 힙합 듀오, 가정적인 사랑꾼 힙합 듀오, 30년 뒤쯤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너무 궁금해요. 세 개가 다 해당되는 듀오네요. 예. 아,
트리프 듀오네. 그 이 중에 하나 뽑자면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다 똑같은데 최장 힙합 듀오가 원래 둘 다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처럼 정말 우리 두 분이 60살, 70살, 80살까지도 무대에서 서는 왜 그런 거 너무 우리 바랬었잖아요. 외국 뭐 그, 아티스트 보면 그쵸, 그렇게 하고 싶고 예. 메탈리카도 보면 아직도 공연을 계속하고 이런 느낌도 오고 있어요. 예. 예. 저희도 딱 그런 팀 되고 싶어요. 예.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나오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여전히 막 그 아우라가 있으면서 너무 멋있어. 막 두 분이 막 손머리 위로 아니고 수액 머리 위로. 수액 머리 위로. 자 광고 듣고요. 네. 자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했는데 정말 10년 만에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다와 수다의 연속과 네. 앨범 얘기도 조금 해봤고 네, 다른 프로에 가서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자,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끝으로 예, 두 분 인사 남겨주세요. 예. 괜히 인사하기가 겁이 나네요. 또 10년 후에 다시 올까봐 10년 후에 올까봐 예, 너무 좀 겁나고 아쉽고 막 그런데 예. 다음에 10년 안에 꼭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앨범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목격탄 많이 네, 쌓아놓고 올게요. 그리고 저희 좀 오랜만에 라디오 나왔는데 느낌이 역시 라디오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 생각도 들고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누나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개코하고 최자가 진짜 엊그저께 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네. 편하게 편하게 너무 편했습니다. 원래 끝곡으로 이제 정우성 인정제를 준비했는데 네. 제가 에아오 이 곡이 너무 궁금해서 네. 그리고 또 역주행할 그렇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뭐 한 큐가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보니까 잘 되기 시작하는 걸 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정우성 인정제는 진짜 듣고 싶어. 그거는 네. 내일 네. 피식 대학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때 그 피식이들 나왔을 때 뭐 그때 또 피처링도 했으니까 좋아요. 또 어떻게 했는지 예, 내일 한번 들어볼게요. 와 곡을 예고하기는 처음이네요. 자 내일 정우성 인정제는 들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 오늘은 지금 역주행으로 정말 1위까지 했던 에아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눌게요. 자 우리 최자 씨, 개코 씨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보자. 예예. 예. 네. 그냥 해볼게요. 예. 그냥 먹방으로도 또 나오세요. 네. 예.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